까망이 오네. 까망아. 자려고 숨졌어. 오늘부터요? 그럼 비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운 데서 먹어요. 보일러실 안에서 먹으면 좋을 텐데, 그치? 아침에 6시 반에 오고 지금 오는 거죠? 8, 9, 10, 11, 12, 1, 2, 3, 8시간 만에 먹는가 보다. 또 오는 시간이 늦어졌죠? 추워서 그런가? 이야, 많이 컸다. 오늘 보니까 코뚱아. 참 이렇게 팔뚝만한 새끼였잖아. 언니가 이렇게 키운 거네? 내가 키웠지. 까망이가 발이 아직 다 안 났어. 햇빛 오늘따라 등을 돌리고 먹네. 아. 등 돌릴 수도 있어. 쟤는 먹는 자세가. 코등이요? 자세가 이렇다가 저렇다가. 돌릴 수가 있어. 얼굴을 안 보여주네. 저거 봐. 머리를 흔들잖아요, 언니. 기분이 좋으면 제가 머리를 흔들어요, 코뚱이가. 좀 전에 좀 봐요. 그냥 먹이가 입으로 바로 안 들어가서 그래. 아, 그래? 먹이를 많이 바로 받아들이려고. 둘 다 얼굴이 안 보이네. 일로 와. 아, 잘 안 넘어가서 머리를 흔들어요. 저렇게요. 먹이가 많이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야. 아. 많이 들어,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기분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 먹고 가려고. 아. 까망이가 안 오니까 자꾸 뒤돌아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까망아!
나오네. 계속 뒤돌아보네. 까망이가 왜 왔나 하고. 포뚜가 밤에 춥지? 아, 한꺼번에 많이 먹기 위해서 머리를 흔드는 거구나. 퍽퍽퍽 먹잖아. 야, 까마귀 이 녀석이 안 오네. 경계심이 심해. 왜? 네, 엄청나게 경계심이 많아. 그런데도 그렇게 장난은 또 심해. 코뚱이는 장난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 까망아! 언니 목소리가 들려야 올래나? 코뚱이 너 딱 주먹만 했었어. 근데 이렇게 큰 거야, 코뚱아. 매일 와가지고 밥 먹으니까 이렇게 큰 거야, 코뚱아. 코뚱이는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코등만 하얘요. 그래서 이름이 코뚱이에요. 코뚱이하고 까망이하고 남매인지 형제지간인지 자매인지 같이 태어났어요. 올해 코뚱이 2023년에 태어났지. 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머리를 흔드는 줄 알았네. 먹는 많이 먹는 거라. 아, 까마귀 이 녀석 안 오네. 아니 지금 캔만 다 먹고 갔어요, 까마귀는. 걔가 좀 가려서 먹죠? 잘 먹더라고. 좀 가려 먹지 않아요? 캔만 딱 골라 먹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언니 저것 좀 보세요. 사료만 남겨놓고 갔어요. 까망이. 코뚱이도 그러네. 확실히 살코기를 좋아하네. 저 사료만 남겨놨잖아요. 더 먹어. 고마워. 코뚱아, 너 까망이랑 장난 너무 심하게 치더라. 땅바닥에 머리가 쾅쾅 할 정도로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 내 사료하고 섞어줘야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섞었더니 사료만 남겨놓고 딱 가잖아. 코뚱 저 까망이가 또 주면 또 먹어. 조금만 더 섞어서. 까망이가 안 온다, 코뚱아. 코뚱이는 개근상 줘야 돼. 열심히 오지. 까망이는 안 와. 어? 오늘 웬일로 물을 먹네? 쟤는 물 먹어. 여유가 생겼네. 섞어줘야 내가 고르지.
그렇게 물 먹고 하니까 좋잖아. 까마귀가 너무 안 오니까 찾으러 나간다.